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는 것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우리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여고냐가 아니라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왕과 여호야긴 왕과 여고냐와 또 여러 고관들 또 쓸만한 그런 기술자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들, 뭐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던 때,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두 왕에 대해서 한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왕이고. 또그 왕과 함께 했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왕이고 또 다른 왕은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옮겨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어간 그 사람들 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서 아주 좋게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 정말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시드기야 왕과 또 시드기야 왕과 함께했던 뭐 그 고관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여기 남아있는 자들, 또 애굽으로 피해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전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또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이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무화과의 두 무화과 광주리 그 환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 여고냐 왕과 고관들, 분명히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적군의 그 포로로 끌려간 왕과 그 백성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참 왕이 되어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시기에 왕이 되어서 적군의 포로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기구한 그런 왕과 또 백성들이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나마 더 나아 보였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 왕이 된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 이 바벨론의 그 침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게 보일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과 그 고관들, 그 백성들보다는 나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그 평가를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왕과 고관들, 기술자들, 그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혹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그 사람들은, 피해간 사람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무화과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왜 상황이 좋지 않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상황이 그래도 좀 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십니까? 왜 이 좋고 나쁨이 나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그 미래 때문에 이 차이가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이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 내가 이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모습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참 나쁜 형편에 있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망을 담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돌보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시간에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으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평가를 하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안심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나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그 상황, 정말로 판단해야 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남아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그 평가와 또 우리의 그 기준들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뭐 우리 일희일비 한다고 하죠. 뭐 좋아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소망을 남겨두셨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나쁜 형편과 고생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복의 역사를 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과 현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담아 놓으셨고 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또 그 상황이 그 백성이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인 것을 우리들 눈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이겨내며 또 주님 주시는 그 길들인 줄로 알고 받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믿음도 또 소망도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에 휘둘리는 것 아니라 주님의 시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무엇인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